강변마을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지금 바로 대중집이 공사장 앞으로 나와주셔서 강변마을을 네, 지금 강정교 앞에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과 우리 제주도민들 또 육지에서 내려온 평화운동가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름비 발판을 막기 위해서 오늘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경찰들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접함과 동시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구름비를 발파할 화약을 싣고 이 자리로 오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한다고 합니 하실 얘기는 하시고 하시고 아직 잠깐 뭐예요? 아니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해놓고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아저씨 사람 죽는다고 사람이 죽는다고 아저씨 사람이 죽는다고 사람이 정말 이번에는 대회를 하는데 마지막 대회 번째 대회를 하자 아셨죠? 자, 시작! 가만히 1위부터 예, 경찰 버스들 도달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깃발을 드십시오. 네, 우리는 비폭력 평화 기조로 바로 이 장소를 사수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폭력을 쓰면 폭력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말패를 하지 않습니다. 아저씨, 그 주민들 눈에 뿌리시려고요? 예, 네, 아저씨들. 지금 뭐 소식이 없는 기자분들 잘 빨리 할 건데
아, 이 형님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너네 남친들 하고 있잖아. 왜 집에 못 가요? 당신이 무슨 걱정하고 있으니까. 건들 줄 알았어. 자, 밀지 마요, 아저씨. 나도 살려내. 그런 데 살려내. 살려내. 지금 지사께서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사 중단 요청을 지금 공문을 발송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제주도민들 너무 서양하고 너무 착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를 해야 됩니다. 왜? 왜 우리가 60년과 똑같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간호 두 대로요. 사람 네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수사님하고 여러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너 체포해 그래. 가야 한다로. 예. 미쳐! 야, 나 이렇게 짓밟았어.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오늘은 마을 주민들도 많이 저기 네. 모여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오셨네. 오늘은 좀 처음은 오늘 거는 다 막아냈겠네. 다 막아낼 수 없어도 열망입니다. 이것이 곧 전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